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야기 속으로 렛츠고! 옛날 옛날에 노아가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노아한테. 노아야, 배를 지워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짓는 걸 다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쓱싹쓱싹 그래가지고 그래서 짓기 시작했어요. 시작! 그래서 짓고 있는데 동물이 갑자기 와서 동물은 기다리고 뚝딱뚝딱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다가 까만 구름이 와서 이제 모든 데가 까만색 구름이 돼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또 말했어요. 노아야, 모든 너의 가족과 동물들과 모두 함께 계단을 타고 들어가다 해서 다 들어갔어요. 남편하고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여덟 명이 다 쏭쏭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물들 다 쏭쏭 들어가고 그리고는 문을 꽝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땐 다 도망치고 그러다가 4D데이스만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 2, 우리 한번 세워볼까요? 이것보다 그랬는데 더 많은 14 days 그래가지고요 40 days 다 지났어요. 하지만 물은 계속 떠다녔어요. 왜? 그거는 친구들 봤어. 비가 다 오고 나서 아직은 물이 남아있었죠. 그렇죠,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 day, 2 days, 3 days, 4 days, 5 days, 5 days나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지만 땅에 안 말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예쁜 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예쁜 나뭇잎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 땅이 다 말랐구나. 그래가지고요 다 나가서 하나님의 감사 찬양을 부르고 무지개를 보여주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내가 바닥으로 이 땅을 심판을 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이요. 그래서 바닥에 모든 땅에 심판을 하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잘 지키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 다음 이야기를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